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6월 24일 내일 토익 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거의 10시가 돼 가는데요. 죄송한 게좀 일찍 올려드려야 되는 이 특강이 좀 늦어서 죄송스럽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취침 시간은 아니죠. 그쵸. 내일이 이제 시험이니까, 뭐, 오늘 밤새서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험이 뭐, 수능과 같은 그런 큰 시험이 아니라 매달 두 번씩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시험 문제 풀다가 어렵다. 그것 때문에 다음 문제 신경 쓸 만큼의 그런, 비중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긴장이 되던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를 좀더 해치는 그런 심리의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들은 너무 또 긴장하지 마시고요. 또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곧바로. 네, 제가 문제를 빨리 풀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에게는 문제지를 올려 드림과 동시에 답을 제가 밑에 달아 드릴 테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동영상을 쭉 보기보다는 내가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만 좀 보고 싶다. 그러면 돌려보셔도 되고, 정답지를 보시고, 정답을 빨리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101번부터 130번까지 문제를 선별을 했고요. 또 추가 문제 15개 있습니다. 그거 끝까지 다좀 보시고요. 자,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문제입니다. Extremely가 부사하고, 대명사는 하나 정도는 나오는데요. 항상 쉬운 게 소유격이죠. They're extremely focused customer bases.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조금 어렵고, 보통 이제 뒤에 명사를 붙여줘서 소유격을 문제를 풀게끔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예요. 평범한. 여기서는 소유격 B가 정답이 됩니다. 오답을 속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할 때 분석적으로 이게 왜 오답인지 하는 것도 좋죠. D는 동사 있어야 되고, There's는 소유격 대명사입니다. 소유격 대명사는 그들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뒤에 명사가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There's는 there plus 명사. 근데 이 명사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들의 것이 뭔지 앞에서 언급이 돼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중 소유격이 출제가 좀 뜸뜸이 나오는데 소유를 두번 한다는 거는 영어는 어하고 마이를 같이 못 쓴다라고 제가 이번 달 6월 달 짝수달이니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A friend of mine 이런 것들 하나 입에 담아 놓으시라고 했죠. 친구인데 내한 명의 친구, 내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명의 불특정의 한 명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탄생이 돼요. 이중 소유격이라는 게 소유를 두번 하는 거죠. 어하고 마이를 못 쓰기 때문에 이게 의가 있고 마인의 나의의 의가 한번더 있어서 이걸 이중 소유격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추가 설명에 불과했고요. 정답은 B, 102번. 더를 앞에 붙이고 있는데요. earn을 중점 둬야 되겠죠. earn이 벌었다, 얻었다. not only have, but also. 자, 상관접속사가 보입니다. 눈에 띕니다. 지난번에 상관접속사가 출제가 됐었죠. 또 그렇죠? 짝 지우는 문제죠. of her colleagues in the law firm, but also of the clients she presented. 자, 여기서는 뒤에 거는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방해 작전에 불과합니다. The of 그리고 명사 넣어야 되죠. Respect. 자, A가 정답이 되게 돼 있어요. 명사스럽게 생긴 건 전혀 없죠. 그렇다고 동명사를 수반할 수는 없습니다. 동작을 얻었다라는 의미 자체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Respect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또 와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 A. 얘는 동사, 명사 다 돼서 그래요. 103번 갑니다. 전치사 어휘 문제. 자, 하나 정도는 반드시 나오는 전치사 문제. 뒤에 명사랑 어울림이 좋은지, 앞에 동사랑 어울림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봐가면서 중점을 두는 게 좋고요. 얘는, 오케이. 이제 placing the digital scales, a source of excessive heat. 오케이. 뒤에 있는 명사와 어울림이 좋은 거를 넣어야 될것 같은데, avoid가 동사 원형이니까 명령문입니다. digital scale, digital 무게 재는 저울을 놓는 걸 피하시기 바랍니다. source of excessive heat as this may damage sensitive electronic. 자, sensitive한 전자 제품에 좀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지나치는 그런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근처에는 이걸 놓지 말라라는 뜻이 되겠죠. Between A and B 이렇게 오던가 아니면 복수 명사가 수반이 돼야 돼요. Through는 통하여. 명사가 수반이 되면 통하여 수단과 방법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Throughout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Throughout이 출제가 됐었죠. 이는 저녁에 장소가 나오면 저녁에 공간의 개념이면 곳곳에 시간의 개념이면 내내 이렇게 자, despite 양보 양보가 하나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전치사든 접속사든 하나는 꼭 나올 것 같습니다. near 근처에 자 이게 답이에요. D 자 4번 갑니다. Okay, it is imperative that 절. 자 이거는 제2 교재에 보시면은 동사 부분에 있어요. 8강 it 가짜죠 that 진짜죠 imperative 필연적인 굉장히 센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므로 important, necessary, essential, imperative, vital 이런 형용사 대절 뒤에는 should라는 조동사 생략 동사 원형 자 그게 아마 교재 내용으로 있을 거예요. 동사일 때는 뭐 insist 주장하다, request that, require that, ask 그러면 주하고 should가 앞에 있는 동사의 의미에 다 내포가 돼 있으니까 수동태일게 특히 자 빠져서 be 원형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용사가 is 뒤에 이렇게 있는 경우에도 의미가 좀센 의미일 경우에는 should가 빠진다. 이거를 염두에 두신다면 여기선 답이 B밖에 될게 없어요. 만약에 문제를 정말 어렵게 준다면 or를 줬겠죠. or 이렇게 그쵸. passwords are kept confidential. 자,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자 그렇게 어떤 논쟁의 여지를 불러일으키게 문제를 안 내요.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should가 빠진 원형 B 정답 이렇게 부르시는 게 단서가 이해가 지고 있습니다. 105번 갈게요. 오케이. 자, 이거는 different라는 형용사 보이는데 제가 고난이도 풀때 이거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현저하게 prominently 이거 있고 현저하게, 그죠? 그 다음에 얘도 현저하게, markedly. 눈에 띄게. remarkably. 얘도 현저하게. 그래서 영어사전 보면 다 현저하게, 현저하게지만 이게 다 차이점이 있다고 눈이 얘기했습니다. 얘는 눈에 띄게 현저함. 그러므로 어떤 단어랑 어울리죠? displayed. 진열이 되던가, 포스를. 공지가 되던가, 어디에 놓여 있는 거. 시각적으로 눈에 띄게. markedly는 변화예요. 다른 거. 그래서 different, 그다음에 확연히 좋아졌다 이런 거 있잖아요. remarkably는 이 놀라움은 긍정적인 놀라움, 놀랍게 성장했다, improve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지만 이거는 좀 변화에 대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과 차이점이 확연히 다르다. 1등과 2등이 좀더 확연히 다르다 이런 거. 놀랍게는 긍정이 든, 확연히 뭐 발전이 됐다 이런 것들. 그리고 성장됐다 이런 거. 자, 그러므로 여기선 different prices에 different가 답을 알려주는 어휘로 나왔다면 이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어법이기 때문에 markedly가 정답이에요. 부사, 형용사, 명사 요 관계죠. 106번 갑니다. one이라는 숫자를 수식하는 단어 찾아야 되겠죠. 전치사처럼 보이지만 부사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 자, 제 교재 7강에 보시면 부사 파트 이게 있어요. 숫자 수식 좋아하는 부사. As of는 시간 명사가 주로 오는데 As of today 오늘 일자로 As of 6 o'clock 6시간 후로 이런 거 Within은 이내라는 뜻이죠. One month 그러면 뭐 해석 자체는 되겠죠. 한달 이내에 기한을 좀 나타낼 때 쓰긴 하지만 여기서는 한 달까지가 되겠죠. 그죠? Up to one month exchange 그걸 교환하는데 한 달까지 교환하기 위해서 한 달까지의 그러한 교환 기간을 준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up to가 여기서 부사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above하고 beyond에 대한 비교도 제 교재에 있어요. 이 단어는 expectation 기대 이상으로 limit 한계를 뛰어넘어 감당의 범위 이런 것들은 어느 것도 써도 상관없어요. above 쓰든 beyond를 쓰든 근데 이제 숫자와 관련이 될 때는 얘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거기 있습니다. percentage, above percentage, age, 나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비하인드는 시간 명사. 시간 명사를 써서 the year. 그러면 언급된 그 특정 year이겠죠. 그 다음 연도에 이런 것들. 또 be a repair 이러면은 수리할 수가 없는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이럴 때는 above the year, above the repair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7번 계속 갈게요. 자, 이것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We compare, 우리가 비교한 coffee maker. 자, 얘가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 목적격 형용사, 목적격 형용사를 이끄는 관계 대명사 생략 가능해요. 자, 이게 있어서 혼란스럽지만 이게 없으면 되게 쉬운 문제죠. 동사가 지금 문장 내에 없습니다. 동사가 되려면 시제를 갖고 있어야 되겠고, 자, 요거 두 개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수일치 문제죠. Makers가 복수니까 very 다르다라는 B가 정답이에요. In terms of size나 price, durability에 따라서 다르다. 8번. 자, 여기서는 아까 대명사 문제를 하나 봐드렸는데요. I라는 거를 쉽게 그냥 눈에 탁 들어온다 그래서 덥석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함정이죠. Just가 맞겠어요? S를 붙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mine이 정답이에요. Mine. 나의 것. 그럼 누구의 것이 언급이 돼야지만 수익격 대명사가 주어 자리든 목적어 자리든 사용이 되고 특수한 경우에만 이중 수익격에 표현해서 사용이 된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스타일이 그러면 나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수익격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D가 정답이 됩니다. 9번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배우신 13강의 투구정사 동명사 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to를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로 정리를 했었어요. be a subject to 이거와 be너무 많아서 eager to 부정사 그래서 얘는 전치사 to니까 뒤에 명사가 오는 전치사 to고 자 얘는 to 부정사 to니까 뒤에 뭐가 오겠어요? 동사가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거기다 정리를 해놨고요. 그 중에 단어들이 be subject to 또 be integral 있어요. integral 필수적인 integral to 붙이고요. 또 be responsive to 어디에 답변하는 이런 거 있고 여기서는 likely 경향 있는 미래적 뉘앙스가 이런 걸 많이 붙인다 그랬죠. willing 이런 것들이 있고 able 있고요. able 너무 쉽고 또 be bound to 부정사 be bound to 부정사 그러면 뭐뭐 할 것이 분명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라는 뜻이니까 뭐뭐 할 것으로 분명한 꼭 무엇이 되도록 돼 있는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할뭐 작정이다 이런 거. 자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PP 있고 또다 여러분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정리는 여러분 교재로 좀 맡기도록 하고요. 투 뒤에 동사 원형해야지. 뒤 이름은 틀렸어요. 명사 두개 있는데 얘도 안 되죠? 얘 사람 명사인데 수표기 없습니다.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뜻으로 interpretation. 자, A가 정답됐고요. 110번. 자, 이거는 of라는 전치사 때문에 오답이 확연히 나오는 게 일단 someone은 안 돼요. someone of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someone in 그러는 거 괜찮아요. 불특정의 이제 표현에 이 everybody 같은 경우는 특정인을 붙여놓고 불특정인 이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그쵸? 자, several이 명사가 괜찮아요. passengers가 있으면 그 중에 몇몇들이, missed connecting flight를 놓쳤다죠. 그쵸? 그래서 D가 정답이 됩니다. 111번. 자, 올해 PP를, 썼네요. 뭐뭐 할수 있었을 텐데 라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시에 들어가는 시제인데요. Repairing the old copy machine would have half as much as buying a new one. 자, 어떻게 가격이 들었었을까요? 아, 이거는 이제 동사를 쓰는 건데,
오케이. 자, 비용하고 관련된 그런 동사를 여기다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주어를 잘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동사이라는 거를 좀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자타동사가 다 되기도 하네요. 자, spent는 어떤 걸 쓰는 건데, 보통 spend time이나 spend money, 이래서 뭐뭐 하면서 돈을 쓰고 뭐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고요. pay는 pay a fee, 이런 거, 뭘 내는 거죠, 지불하는 거. 자, cost는 비용이 들다로서 정답이 됩니다. cost high, 뭐 cost high 그러면 꽤 비용이 많이 들다. 어? last일이는 얘는 자동사긴 한데 지속되다니까 일단 내용 자체가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동작의 동명사가 주어가 됐죠. 오래된 카피 머신을 고치는 것이 buying a new one, 새로운 거를 사는 것보다 절반이 비용이 들수 있었었다 이거죠. 그래서 cost, 비용이 들다라는 단어로 자동사로 사용이 됐어요. cost, 이건 불규칙이니까 PP 형태가 맞습니다. 112번. 오케이. 자, 이거는 뒤에 보시면 일단 쉼표는 없습니다. 자, 동사 찾으라 그랬어요. 동사 있어요. are authorized. 여기 동사 하나 더 있고, 동사 두 개, 절두 개, 접속사 넣어야 되죠. 전치사 이런 건 제껴놓고.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고수들은 어떻게 푸냐면, 시제로 푼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뒤에 현재가 있으면 미래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주절이 미래일 때, 부사절의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많이 외웠을 겁니다. 자, as soon as A가 정답이 돼요.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출제 빈도가 좀 높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그죠? 얘가 하도 이제 정답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살짝 읽어주는 게더 확실하긴 해요. City permit are authorized. 모든 시 관련 어떤 허가증이 인가가 되자마자 construction, 건설이 on the water park에 시작이 될 겁니다. 113번. 오케이. 쉼표는 일단 이쪽에 있고요. 자, 얘는 절과 절이 등이 된 소가 보이죠? 그죠? 자, 그럼 이쪽에서가 일단 동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절 하나가. Technician repairs. 자, on. 자, 이 repairs가 뭘까요? 동사일까요? 명사일까요? 만약에 technician이 무엇을 고친다면 목적어 뒤에 바로 와야 돼요. 맞죠? 근데 얘는 지금 s가 붙었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수 명사 아니면 단수 동사 3인칭. 자, 이게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동사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동사를 넣는데 얘는 수일치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made, had made. 자, 이런 거 싸울 필요 없죠. 동반 탈락시키세요. 답 나오네, 그냥. 보기만 봐도 나오죠. has been making repair on the machinery. 그래서 정답은 D가 돼요. 과거와 대과거는 같이 싸울 수가 없어요. 과거가 들어갈 문맥에 대과거 전혀 안될 이유 없어서. 됐죠? 예, 그 답은 D예요. 이렇게 쉽게 풀으세요. 114번. 오케이. 자, 요거는 이제 오랜만에 보는 문제인데요. 굉장히 독특해서 한번 정도만 풀어주면 다음에 만날 때 그냥 1초 만에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외우세요. A and B alike. 이런 문제가 있어요. A, B 함께. 근데 A하고 B가 반대되는 게 와요. Small and large business alike. 함께. 중소기업. 또 대기업 모두 함께. Children's adults like. 노소 함께. 노소인가요? 그쵸. 어린이들, 아이들. 노사 함께. 그러면 employers and employees alike. 이런 표현들. 115번. 자, 이 문제도 지금 쉼표가 일단 여기 보이고요. 자, 동사가 지금 두 개가 보입니다. 여기 하나, is, 여기 하나 더. 그죠? 가짜죠, 진짜죠? 자, 그러면 접속사, 전치사는 일단 안 되죠. 이런 거 빼고. 등이는 절절을 연결하는 5월은 좀 드물어요. 이거는 환불이나 반환이나 이렇게 구구를 좀 붙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where 이렇게 쉼표를 찍을 경우에는 이 세미너를 계속적 용법으로 받아서 완전 문장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해석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나트가 보이면 아 이거겠다라는 그런 좀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Planning attend the regional seminar를 참석하는 걸 계획하고 있다. It is not absolutely necessary that she should be there. 자, 문제가 문제를 도와줄 수도 있죠, 이렇게. 거기에 반드시 갈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네요. although 정답이에요. 쉼표적인 부분은 이제 원칙상 안 찍는 게 좋지만 이렇게 찍는 거는 글쓴 사람의 의도가 좀 보여지긴 해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라는 신호에 가까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글 쓰는 시험, 라이팅 그런 테스트를 볼 때는 부사절이 주절 뒤로 넘어갈 때는 안 찍는 게 좋고 특별한 케이스 이런 것처럼 이제 신호를 줄 경우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이런 의도로 찍는 것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16번. 오를 수가 동사겠어요? 명사겠어요? 당연히 명사죠. 동사라면 주문하세요. 이래서 S를 빼고 원형을 쓰겠죠. 일단 동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쵸? Be subject to. 자, 또 문제가 문제 도와주네요. 전치사 to라는 사실. Additional shipping fee에 달려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준동사 넣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본준에 대한 여부는 동사 있다, 없다가 가려내니까 동사가 있으니까 이런 거 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개 놓고 가는데, 이렇게 뒤에 더하고 명사 있다는 거는 여기 들어갈 건잘 들으세요. 뒤에 있는 명사를 목적으로 삼는 동사의 성격이 있대, 시제는 없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럼 뭐가 나오죠? exceeding. 이제 C가 정답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는 원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or else, which나 that 괜찮죠? exceed the 명사 are subject to 이렇게 돼서 which 빠지고 exceed를 exceeding으로 바꾼 거예요. 자, 형용사 절이 형용사 구로 줄었다라는 문법 용어 좀 쓸게요. 그다음 117번으로 갑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been이 있으니까 형용사 넣는데요. 자,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게 요거냐 아니면 요거냐에서 헷갈려요. 우리가 감정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주어일 때는 PP가 정답이다 이렇게 좀 많이 배우는데 hesitant가 원형 우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do not hesitate to 정사 이러면 이제 명령문으로 to 정사하는 거를 꺼리시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긴 하지만 don't hesitate to 정사 그렇게 쓰는데 don't be hesitant to 정사 얘는 주저하는 이라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be hesitant to 정사 to 정사하는 거를 주저하다 이렇게 돼서 원형 우선 법칙이 여기선 적용이 됩니다. PP가 저요. 그래서 D가 정답이 됐어요. 많이 좀 듣고 써보는 게 가장 좋은데. 그다음에 118번 갑니다. 자, entering이 일단 원형이 아니라는 사실에서는 얘가 오답이 됩니다. in이 전치사로 시작돼서 이거 전치사 아니야. 그래서 ing 들어가는 거 맞지? 이러시면 안 돼요. 얘는 좀 특수한 전치사예요. 전치사의 관용적 표현에 등장이 되고 to 부정사에도 등장이 돼요. in order를 빼서 to plus 동사 원형이 뭐뭐하기 위하여 부사 적용법. 이런 거 아실 거예요. whoever, 일단 동사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이거 anyone, who가 합쳐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복합 쪽에서 조금 하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계대명사가 그간 뭐 소유격도 내고 주격도 내고 그렇기 때문에 복합 쪽에서 낸다면 whoever은 동사가 하나 있고 동사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anyone이 있고 who가 있으니까 anyone에 해당되는 문장 전체 동사와 who라는 주격을 감당하는 동사 하나 더. 그래서 anyone이 정답일까? whoever이 정답일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어요. 여기 빈칸 interested in 명사 should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anyone이 정답일지 who가 정답일지 이렇게까지 안될것 같고 whoever이 정답일지 자 이렇게 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부정 형용사 대명사에서 다 했었는데 자 여기에 동사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anyone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여기 is가 이렇게 있다 그럴 때가 뭐라고요? 그럴 때가 이거예요. whoever이 답이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who를 줬다. 그럼 당연히 whoever는 안 되죠. 이거는 뭐 보기에도 너무 이상하고 anyone이 정답이 되는데 만약에 do가 있다면 얘는 수일치 문제입니다. is가 있으니까 anyone이 답이죠. 만약 여기에 are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do가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준다면 문제는 출제 불가. 왜? 답이 두 개니까.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Upon entering the main lobby라는 A가 정답이 됐고요. About는 관하여, 얘기거리, 주제거리 쓸때 쓰고요. Upon이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뭐 하자마자, 들어가자마자. Upon one's request, 누구의 요청이 있자마자, arrival, 도착하자마자, 그런 뜻을 사용하는 뭐뭐 하자마자. 좀 생소하겠지만 외워놓으세요. 119번 갈게요. 동사가 두개 보이니까 절이 두 개네요. 얘는 부사절이니까 없어도 되고. 자, 이렇게까지 끊어도 되죠. Now가 있으니까 일단 현재 시제. 과거는 다 틀려요. 자, 요거 안 되고, 또, 요거는 동사도 아니고. 자, 그러면 두개 싸움인데, are becoming이냐, becomes냐. 자, 이거는 수로 부르세요. 시제 싸움은 아니죠. cameras. 어떤 특정 이름을 붙여놓고, camera가 very popular right now. 인기가 많답니다. becomes가 안 되죠. SS 이런 거안 되죠. 이거 일치다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깜짝깜짝 놀래키는 질문을 가끔 하는데, 선생님 일치 안 하면서요. SS 이게 동일하게 일치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힘들게 하는 학생들 가끔 있습니다. 자, 더즈가 들어갔다 생각하세요. S는. 그래서 복수 명사에 단수 동사 못 쓰죠. are becoming. 자, B가 정답이에요. 매우 인기가 있는 중이다. 이제 보통 상태적인 거는 진행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배우긴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문법보다는 태는 절대, 아, 저기, 태가 아니라 수일치에 대한 여부는 절대, 거역하면 안 돼요. 문법이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내용적으로 가능하다거나, 이렇게 지금 현재 점점점 인기가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B가 정답이다라고 간주하시면 됩니다. 120번. 이거는 이제 at라는 전치사 때문에 명사를 처리를 해야 돼요. 자, 일단 내용적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게 이런 단어들 좀 어렵다라고 헉 놀리지 마시고요. 문법만 챙겨도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안 외우는 건안 되죠. 일단은 명사를 찾아야 되는 게 급선무인데, 여러분들이 disposal이라는 단어를 좀 아시면 좋아요. disposal이 처분, 처리. 이거는 제 교재 5강을 보시면 돼요. 명사 부분을 보시면은 형용사처럼 생긴 명사의 정의 노트가 아마 있을 겁니다. disposal도 있고 뭐 많죠. approval 이거는 하도 많이 들어보고 써봐서 appraisal 평가 이런 것도 명사예요. arrival 명사, removal 명사, dismissal 명사, 해고, withdrawal. 이건 인출도 있고 철회도 있고요. 이런 거다 명사입니다.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at their disposal. 자, 이거는 재량, 원하는 대로 이런 뜻이 있어요. One reason that the economy of the country. 자, 이거는 동격 대트입니다. 예. 그 나라의 경제가 잘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이유가 is that 이하다. People now have more economy is doing so well. Discretionary라는 게 이제 재량의 자유재량, 자유재량의 펀드. 그러니까 자기 특정인이 자기 재량으로 사용하는 그런 자금을 나타내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자금을 갖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왜냐면 돈에 대한 재량이 권한이 있고, 내가 쓰고 싶고 그러면 쓰고 안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리미트가 한계가 없다라는 자체가 경기가 좋다라는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이제 내용적으로 보기보다는 문법적으로 이렇게 C로 풀고 이제 내용을 살펴볼 필요는 있죠. 그죠? 자, 21번을 갈게요. 맞죠? 21, 오케이. 자, 밑에 있었네요. 이렇게 21번 문제. 부사 어휘 문제인데요. Worked in both business management and textile design. 자, 어휘는 항상 매번 얘기하죠. 또그 얘기한다 그러실 거예요. 인과, 역적, 목적. 양보. 자, 이런 내용이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게끔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잡으세요. Because가 이렇게 있잖아요. Is ideal leader for the project의 이상적인 리더다. 왜냐? 이 여자가 이 분야, 이 분야, 두 분야의 일을 해봤었다. 이거요. 자, 이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뜸뜸이 나오긴 하는데 관용구입니다. 그냥 외우세요. 굉장히 독특하죠. 아직까지 동사하지 못했다. Have yet to 부정사. Haven't PP yet라는 동격. Especially 특히 특히 동사에 대한 동작 여부를 수식하기 좀 힘들고 어떤 제안을 좀줄때 많이 쓰는 거죠. 또 previously 이전에 이것도 끌릴 이유가 좀 있네. 이전에 일을 했다라는 거는 전에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일해본 적이 있다라는 경험으로 더 가깝게 가야 되겠죠. 단순한 한국말 해석보다는 전에 거기에 살았었다. 이것도 이제 전에 대한 previously하고 formerly라는 거하고 제가 좀 많이 비교를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formerly는 현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eviously는 현재 그랬든 전에 그랬든 그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냥 과거에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에 중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현재 완료라는 단어에 시제에 관심을 두면 과거에 했던 것이 지금까지 돼 있다라는 것, 지금도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previously로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지까지 일해 봤었다라는 경험으로 간주한다면 이유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얼 리더다. 그래서 답은 D가 정답이 됩니다.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오답의 그런 함정에 빨려들 수 있는 그런 매력도가 보이는 게 이제 한국말의 보편적인 표면적인 단순 해석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 함정이 비껴가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22번 제가 말을 좀 많이 어렵게 하네요. 자, 도치가 오랜만에 좀 보이네요. 자, is. 도치는 굉장히 눈에 띄죠. 그렇죠? 왜냐하면 의문문은 출제 빈도가 없어요. 빈도가 없다라는 출제가 안 돼요. 85에서는 의문문. 6에서는 괜찮아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치가 첫 번째가 부정문에 대한 도치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부정문. 뭐 not only 같은 거. 그러면 동사가 있고 주어가 있고 이렇게. 자, 또뭐 이거 hardly 같은 것들, seldom, 자 이런 것들이 문도 앞에 나오면 동사 이렇게 도치가 되는 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요. 가정법 미래 도치 있어요. should, 혹시라도 뭐뭐 해야 된다는 의무가 아니라 혹시라도 뭐뭐 하신다면 뭐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f 주어 이제 원형이 들어가죠, 그렇죠? Should you have any question 이런 식으로. 자세 번째가 또 이제 말이 길어지면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될것 같은데 제가 19강에 이번 달 19강에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아직까지 19강으로 진행이 안 됐죠. 그쵸? 가정법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오답 노트를 풀으셨을 것 같은데 양태구문 노트라는 게 있어요. as 주어 동사 그다음에 so 동사 주어 이게 양태구문 아니면 주어 동사 그다음에 as 동사 주어 자 이런 양태구문의 도치 그러니까 도치는 이쪽에서 이루어지죠 요거 도치 주절의 도치 얘는 부사절의 도치 이렇게 자 지금 설명하기가 너무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까지만 하고 궁금하시면 18강의 도치를 좀 보시면 되겠어요. 제 교재. 자, 네 번째입니다. 온리 도치가 최근에 나와서 깜짝 놀라셨어요. 온리 도치는 구어체에서 많이 안 쓰는 그런 유형인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온리 동사 주어. 그래서 또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굉장히 뜸뜸이 등장이 되는데 직접적으로 낸 거는 아마 얼마 전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여기서는 is. 메스 어쩌고 쏘 자가 정답이 됩니다. 긍정의 도치. 만약에 이제 앞에 나트가 있어요. 나트. 그러면 여기서는 and neither 동사 주어 이렇게 돼요. 그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쏘 동사 주어는 뭐랑 같아요? 주어 동사 to 이거랑 같죠. I love you, so do I 이렇게. 자, I don't love you. 그러면 뭐라 그래요? Neither do I 그러죠. 자, 이거는 주어 나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나트 들어가고
동사, 그 다음에 either, 요거를 거꾸로 이제 바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neither은 not가 앞에 있으면 답이 될수 있지만 not가 없는 긍정의 도치, 자, so A가 정답이 됩니다. 23번. 지금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실전 스타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좀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시험 전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문법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알고 있는 문법의 정리 수준인데 그 정리가 돼야 되는 문법 자체가 많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교재에 이제 목차가 있기 때문에 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please make a note. 어려웠어, 이게. 자, 이게 왜 어렵냐면, 등이가, 약이 될때 있고, 독이 될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your customer and receipt members라는 요 and 때문에 답이 좀 순식간에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for로 다 틀렸을 것 같아요. make a note for your customer 라고 끊으면, 당신의 고객을 위해서 노트를 하세요. 응? 메모를 하세요. 그럼 당신의 고객의 줄 노트를 적으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end가 되어 있으니까 receipt numbers라고요. 그럼 당신의 고객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지만 위하여가 맞지만 당신의 고객 end 그리고 receipt number 영수 증의 번호. 그러니까 뭐를 잠깐 되었어요. 오케이 영수 증 수령에 대한 번호든 하여튼 영수증 번호를 좀 적어 놔라. 어? 그러면 이두 가지의 정보를 메모하라는 얘기거든요. In case that를 뺀 겁니다. 뭐뭐일 경우에 대비하여 이런 뜻이에요. You need to contact us about your order. 당신의 주문을 위해서 우리한테 연락을 해야 될 때를 대비해서 고객이라는 거는 이제 중간업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내가 다시 되팔아요. 그래서 your customer and receipt number를 적어 놓으세요. 당신이 당신의 주문에 대해서 우리한테 연락할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of가 답이에요. 그래서 고객 넘버와 receipt number에 메모를 하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서 make a note of something. 자, C가 정답으로 풀리게 됩니다. 어렵죠. 자, 24번. 자, 요거는 동사 이미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 넣으면 안 되겠고. 자, 이런 것들은 안 되죠, 그쵸? 또 모두 안 돼요. 이런 것도 안 되네. 그 다음에 system incorporation의 명사를 나는 쓸 수도 없겠죠? 자, 동사 넣고 싶으면 that를 같이 써야지. 주격하고, 그 다음에 동사. 주격 관계 대명사. 자, B가 답입니다. 25번. 자, 이거는, ls라는 단어가 s를 붙이고 있다는 사실로도 가산의 복수를 붙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crack ls 여기서 동사로 사용이 된 거고 투부정사 동사 원형입니다. 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건이 하나밖에 없네. 자, 다른 거볼 필요도 없어요. much는 불가산, them은 왜 이렇게 두 개가 올 수는 없죠. 목적어가. 자, where은 부사고 any ls. 자, d가 정답이 됩니다. any는 여러분 부정대명사 정리하시면 자, 제 12강에 있습니다. any는 가산도 오고 불가산도 오는데 독특한 게 가산에 모두 오고 모두 와요. 단수도 오고 복수도 와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에 좀 어렵게 된 다음에 every 같은 거줄수 있어요. every는 단수만 와야 돼요. each도 올 수도 있겠네. 이렇게. 그쵸? 근데 만약에 all을 썼다면 이거 답이 두개될 수도 있어요. all errors, any errors. 그쵸? 얘는 이제 가능하니까. 근데 이렇게 될때 이렇게 되면 이치나 이거를 이렇게 지우고 만약에 이제 sum을 쓸 수가 있어. sum 아니면 most, of 이런 거. 자, 이럴 때 답이 뭐예요? 이럴 때도 n이죠. all은 errors, sum도 errors, 가산의 복수, most of the 얘는 전치사 더를 써야 되고 뿐만 아니라 errors에 s를 붙여야 되겠고 n이는 둘다 되니까. 제가 말을 하면서도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인데요. 하여튼 뭐 12강 정리된 내용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26번 갑니다. 앞에 쉼표 있고요. 동사 일단 여기는 있는데 뒤에 동사가 없어요. It's difficult for road project to be completed on time.
자, 여기 들어갈 거는 뒤 it를 목적으로 사용하나 동사 성격이 it, s는 없어진 준동사 making. 자, d가 정답이에요. 그럼 rendering이 아마 제가 문제를 또 중복으로 고른 것 같은데 뒤쪽에서 똑같아요. making a rendering 5형식. 목적어를 어떻게 만들다. it, 요게 이제 가짜 목적어고요. to be complete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여기 형용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to 부정사 하는 게 road 프로젝트를 위한 어렵게 만들면서 city has experienced unusual large amount of rainfall this year. 올해 굉장히 많은 강수량을 겪었다 이거죠. 그래서 making. 자, 이게 뭐라고요? 분사구문이에요. 이 부분이. 자, 27번. 오케이. 자, 요거는 아마도 진짜 어렵게 낼 작정을 한다면 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however는 no matter how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it is no matter how remote it is에서 it is를 뺀 겁니다. 아무리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니까 가능성 리모트하다는 게 멀다라는 뜻은 가능성이 희박할지라도 이런 뜻이거든요. 오케이. 자, acknowledge that there was a possibility, no matter how remote it is, the merger would not go through as planned. 합병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히 했다. 그게 가능성이 아무리 희박했을지라도.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however. 여기서는 it is는 비인칭 주어. 우리가 비인칭 주어는 생략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빼고 no matter how remote에서 요것도 however로 해서 however remote가 된 거예요. 어렵죠. 자, 28번. 이거는 아마 제가 복각관계사에서 했던 것 같아요. In order to keep prices, 자, keep이 5형식이죠. Price reasonable. 자, A가 정답이 형사. 129번입니다. Everything goes, 자, plan. 계획된 대로, 계획에 맞게끔. In addition to는 추가고, 무엇의 동의고요. Relating to는, according to plan. 이렇게 외우세요. 계획에 따라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130번. 자, 이거는 어휘 문제인데요. Conservative investment strategy seems in light of the company current financial situation. 자, 어휘 문제니까 좀 어렵겠죠? 130번은 거의 어휘 문제로 마무리를 합니다. 뭐뭐에 비춰볼 때요. 회사의 현재 재정 상황을 비춰볼 때는 conservative investment strategy, 어떤 보수적 투자 전략이 어떻다라고 보여지다예요. 자, recognize, 이거는 이제 보통 recognize가 뭐 알아차리다, 알아보다, 아니면 누구한테 이제 인정하다, 이런 감사 등을 표현하다 이런 뜻인데, 인정을 받는다라는 뜻이 strategy 인정받았다라기보다는 또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좀 많이 씁니다. 적합하게 보인다. 이 스트래티지가 여기서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B가 정답이 됐어요. 자, 15개만 추가로 좀 풀어드리고 끝내드릴 텐데요. 추가 문제 보이시죠? 자, 여기서부터 좀 빨리 갑니다. 또 소마트. 자, 만약에 위크가 있었으면 어려웠을 텐데, 자, 원형이 없죠. 댄이 있으면 반드시 비교급 넣어야 됩니다. 그럼 두개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위클이냐, 뭐 위클이냐. 자, 써맛은 부사고 형용사 수식이 더 많아요. 김앤드가 명사니까 형용사. 그래서 위클, 자, A가 답이에요. 만약에 동사 수식이라면 부사의 비교급을 가셔야 되겠고, 2번 갑니다. 자, 아까 메이킹을 우리가 한번 풀었었긴 했는데요. 이거는 had only begun analyzing the problem when. 자, 여기서 when 있으니까 동사를 넣어야 되네요. A new discovery. 자, 이거는 이렇게 시제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과거, 과거보다 하나 더 앞선 과거. 자, 그러면 여기도 과거를 넣어야 돼요. 했었을 때 이미 했었었었다. 이렇게. 자, 만약에 이쪽이 미래라면 현재 넣으면 되겠죠. 과거니까 같은 시제로 따라가세요. 자, B가 정답이 됩니다. 3번. 이거는 동사의 어휘인데요. if를 어떻게 할 것이다요? prove. 자, 이게 증명해 보이다. cost. 자, 이거는 비용이 들다. 우리 아까 한번 풀었었고 wave. 자, 얘는
면제시켜주다, 빼주다. Be exempt from 이라는 관용구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online은 뭐 얘는 이제 한 줄로 일렬로 나란히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이 fee를 빼줄 것이다 라고 이 에어라인이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waive, 자,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의 C는 아주 출제빈도가 높은 동사 중에 하나예요. 4번. 자, 캔디데이트로 시간 형용사 넣어야 되겠네요. A 하시면 안 돼요. Promise는 약속 받은 그런 캔디데이트니까 우리가 채용해 드릴게요. 그런 약속을 이미 할 리가 없고, Promising Candidate, 전망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Promising Area 우리 많이 했었죠. 전망 있는 지역. 자, 5번. 이거는 동사를 능동으로 바꿔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Give something to, give랑 어울릴 수 있는 명사를 찾는 게더 빨라요. 자, give priority to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다예요. 그래서 priority will be given to 이렇게 돼요. 그래서 A가 정답이 됩니다. duty 같은 경우는 이제 가산이어서 이렇게 단수 쓰기 좀 그렇고, relevance는 관계, 연관성, 랭크도 좀 그렇죠. 그래서 give priority to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다라는 거저 외우세요. 6번 갑니다. 자, 이 문제는 어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A 할까 C 할까 그랬었을 텐데, certify라는 거는 증명이에요. 증명. 그러니까 증명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증명서 있잖아요. 그 사실이 어디에 명시가 돼 있다라고 그 사실을 그냥 증명해 보이는 거고, confirm이라는 거는 확실히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떤 가설 같은 거 아직까지 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확실히 해줬다 이런 뜻. 아니면 우리가 컨펌은 이제 일반 회화에서는 일정을 정할 때 이제 컨펌을 줬다 그러잖아요. 컨펌했다. 여행 날짜를 컨펌했다 그러는데, 하이파세시스가 가설이잖아요. 이 데트가 일단 형용사절이 붙었습니다. 관계대명사. Had been proposed by researchers at National Medical Institute의 연구원들에 의해서 제안이 됐다라는 이 가설을, 이 연구의 결과가 가설을 확실하게 컨펌했다가 맞지, 증명서가 증명해 보이듯이 그 증명의 내용을 증명합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증명하다, 얘도 증명하다. 한국의 말에서는 영어사전 이렇게 보이겠지만 이거에 대한 내용이 쿼더케이션, 어울림이죠. 영어의 어울림. 그래서 A가 정답이에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증명서는 이러한 사실 여부를 증명해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certify가 되는데, 그러한 일단 가설이라는 자체는 증명되기 전이잖아요. 근데 certify라는 거는 확실한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거, 증명서처럼. 같은 말을 제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답이 A가 맞습니다. 7번. 명사를 뒤에 붙이고 있고요. Everyone.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답은 그냥 보여줍니다. 이것도 출제빈도가 높았던 문제인데요. Apart from. 자, 이거는 뭐뭐 이외에도라는 뜻이에요. In addition to랑 동격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 위에, 오케이, 오케이. 두개 뜻이 있네요. Apart from이 aside from 하고 동격이 있어서 무엇 이외에도 있고, except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사람 제외하고 모두 다. 그리고 이제 except이라는 게 every나 all을 많이 쓰거든요. any 같은 거. 그것 빼고 나머지 다. 여기서는 뭐뭐를 추가로 얘기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 여기서 apart from이 except으로 사용이 되는 C가 답이 됐네요. 자, 8번으로 갈게요. 관계대명사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이 park는 동사 명사 뭐죠? park illegally 동사죠. 그죠? 이걸 명사로 착각해서 이렇게 하면 드라이버가 공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공원. 어느 부자가 공원을 갖고 있겠어요. 그죠? 뭐몇 명의 부자라도 공원 갖고 있기 힘들 텐데, 드라이버들은 주차를 하는. 그래서 후 주격. 자, D가 정답이 됩니다. 9번. 자, 이 문제는 어휘네요. 그죠? As far as. 뭐뭐하는 The company is liable for. 이거는 뭐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한. The satisfied customer, 만족을 느끼지 못한 고객은 will be compensated for any damage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자, 부주의 간과 이런 거네요. 그죠? 자, negligence는 뭐죠? 얘는 태만이에요. 태만, 게으름. slight. 자, 이거는 형용사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건데, 명사가 뭐가 있을까요? 경멸. 네. 자, disregard, 무시, 무시. 자, overlook, 간과.
아, 이거네. 간과 좀 지나간 거, 자세히 꼼꼼하게 못본 거, 실수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한, 이렇게 될 것이다. 자, 10번입니다. 이거는, contrast가 자타동사가 다 돼요. Recent sales figure, 최근에 판매 수치가 sharply, 이게 이제 날카롭게라는 뜻이 있는데, 뚜렷이라는 뜻이 있어요. 급격히도 있고, 뚜렷이 반대, 좀 상반이 되다. 그래서 해석으로 푸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는 명사를 수반할 것도 없죠. 이거를 명사로 수반하기는 내용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C가 정답이 된 겁니다. 자, 11번 계속 가죠.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몇개안 남았어요. In order to make room for new inventory, 새롭게 들어온 재고 물건에 대한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상점이 달리 not offer promotional discount. 여기서 이제 동사가 나오네요. 그죠? store, 대절은 형용사절이니까. 달리, promotional discount 제공하지 않는 상점은 limited time sale. 어떤 시간에 제한을 두는 그런, 어떤 판매, 할인의 광고를 할 수도 있다. 자, 달리 다른 식으로. otherwise. 자, C가 적절히 좋습니다. otherwise는 8.5에서는 달리 다른 식으로 부사고, 6에서는 그렇지 않다면의 접속 부사로 사용이 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12번. 자, 이게 어려웠죠. 그쵸? largest. 아, 이게 어렵지 않네. 자, 만약에 이걸 줬으면 진짜 어려웠었겠네. 그죠? the largest of. 근데 2가 있으면 비교급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 주어 동사 비교급 of the 2 복수명사. 제가 이거 비교구문에서 했었어. 17가 주어 동사 최상급 of 복수명사. 그래서 뒤에 2가 있기 때문에 얘는 비교급, larger로 가야 됩니다. 자, 13번. 자, 어휘 문제고요. to be가 뒤에 있는데 이건 제가 얼마 전에 데뷔 특강에서 한번 풀었던 것 같은데요. 앞에 이제 동격이 있어요. chemical produced by. 오케이. 자, 이게 to be effective fertilizer for apple trees. 자, fertilizer이 어떤 비료 뭐 이런 뜻이 되는데 라고 증명됐다. 자, 이 프루브라는 게 오형식이 있고 이형식이 있다 그랬죠. 그죠? 뭐뭐라고 증명되다 그러면은 to be 이걸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뒤에 뭐가 붙을 수 있죠? be 동사니까 형용사라고 증명이 되다, 명사라고 증명이 되다. 이두 개가 가능해요. 얘가 만약에 오형식이라면 명사를 형용사라고 증명해 보이다. 그럴 때 이제 오형식이 가능합니다. attend는 참석 안 되고 search 타동사, 이그젠블 타동사. 자, 그래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수반하는 타동사는 계획성이 있는 것들이죠. plan to 부정사, decide to 부정사. 여기서 A가 이형식으로 사용이 된 답이 됐네요. 14번.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이제 빨리 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 제가 오늘 너무너무 바빴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여튼, 마저 끝내드릴게요. Although the possibility, 자, 이거 아까 풀었던 문제 연관성 있네요. Possibility is remote. 가능성이 희박할지라도, 자, D가 정답. 어휘를 푸는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15번입니다. 이것도 어휘인데요. 자, 이 board of director의 뭐 없이는 no가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다. 응? investment acquisition이 이루어질 수 없다죠. 그 뭐가 없이는 안 되겠어요. sanction 좀 어려워요. 허가, 인가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 시험 보시는 분들 아침에 시험을 봅니다. 예, 그래서 10시에 시작이니까 9시 50분까지 꼭 들어가셔야 되고요.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가세요. 40분까지는 도착하시고 50분 넘어가면 문 닫습니다. 시험 응시를 못해요. 요즘에는 문자로 좀 오더라고요. 몇 고사실에 A, B, C, D, E의 몇 번째 자리다. 이런 게 이제 미리 오니까 자리를 좀 알고 들어가시고요. 신분증 꼭 챙기세요. 제가 지난 시험 신분증 못 챙겨서 제가 그냥 자진해서 나왔는데 신분증 꼭 갖고 가시고요. 차 안에 여권 같은 거좀 하나씩, 놓고 다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차를 좀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 다음 또, 펜은 샤프로 하지 마세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연필을 좀 납작하게 이렇게 긁으세요. 이비 샤프, 문방구 가면 이비 샤프라는 거 있어요. 스케치 샤프라고 납작한 샤프심 그런 것도 좋고. 또 지우개 갖고 가셔야 되겠고. 시계 갖고 가지만 중앙방송의 시계를 믿지, 본인의 시계를 빨리 맞춰놓고 그 시계를 믿지 마시고요.
보통 이제 1시 끝나면 75분 이후에 몇 분에 시험이 종료됩니다라고 알리면서 감독관이 실판했습니다. 책상 흔들리는 거좀 거슬리면 밑에 종이 이렇게 좀 넣고 좀 계세요. 의자 너무 낮거나 높으면 미리 좀 바꾸세요. 그런 거 묻지 않고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또 휴대폰은 뭐다 갖고 가실 테지만 전지폰 보통 이제 차에 놓고 들어가고요. 제가 내일 어느 고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월천 중 아니면 당산 중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를 만나시는 분 살짝 인사해 주시면 제가 복도에서 살짝 이런 짓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뭐 아시면 저좀 아는 척 해주시고요. 또 제가 답을 좀 가능하면 빨리 올려드리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시험 끝나고 이 시험에 대한 문제는 이제 다음 달, 7월 달에 여러분들의 공부 자료로 아마 제공이 될것 같고요. 변형이 되든, 네. 그다음 다른 말뭐할건 없을 것 같고. 아, 834. 자, LC 점수 안 좋으신 분들은 답안지 마킹 직접 하지 마시고요. 문제지에 풀고 LC 끝났다 그때 옮기세요. 그 다음에, 독해 시간 많이 모자릅니다. 800점대 후반 갖고 계신 분들은 3중 지문을 먼저 풀으시고 앞으로 오는 게 좋고요. 15분 남았다에 마킹을 하는지, 5분 남았다에 마킹하는지는 본인이 결정하세요. 15분에 대한 시간을 좀 적극 활용하고 싶다. 마킹 먼저 해놓고 나머지 13분이든 12분이든 많은 시간이니까 버리지 마시고 시간 5를 풀겠다. 15분 남은 시간에 그럼 독해를 다 풀어놓으셔야 되겠고 순차적으로 간 분들은 아마 15분 남았다에 3중 지문을 읽어야 될 텐데 그게 마음적으로 그렇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중 지문 먼저 풀고 독해를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5분 남았다에 15분 남았다에 파트 6를 좀 풀고 나머지 시간을 좀 활용을 하는데, 자, 하여튼 저는 선수니까 저 따라 하지 마시고요. 네. 내일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밤 기도해 드리고, 내일 시험 보는 우리 수강생분들, 시험이 어땠다라고 저한테 문자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더 새로운 문제 풀지 마시고, 지금까지 푼 문제 틀린 거 한번 쭉 보시고, 단어장, 제가 드린 단어장에 명사, 동사, 부사 보시고요. 제 교재는, 4강, 5강, 5강, 6강, 7강, 8강 꼭 보시고요. 14강 꼭 보세요. 요거 좀 다시 쭉 정리하시고, 단어장은 어휘 문제가 내가 모르는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짜 끝낼게요. 자, good luck. 수고하셨습니다.